안녕하세요, 행꿈입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최신 정보를 또 전달해 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공식 오피셜 자료야 얘들아, 잘 들어. 자, 일단은 이게 디스코드 내가 캡처해 온 거거든. 이거 보면은 대체 무슨 뜻이냐면은 악세사리가 나왔대. 그 악세사리가 UGC 뭐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사면은 이제 뭐 200코인이랑 막 부활 뭐 준다네. 이거 내가 좀 이따가 4개 사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악세사리가 나왔대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4개 좀 이따가. 그리고 왜 안 넘어가? 왜 넘어가야 되는데? 사진이 안 넘어가냐? 아, 그치. 그리고 이제 신규 좀 있으면은 업데이트 될 맵의 스냅샷이거든요? 유출 사진이라고 하제. 일단은 호텔 맵이 업데이트 될 건데 제가 저번에 정보 영상이 올렸는데 오늘 다른 유출 사진이 있어가지고 좀 같이 갖고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 이게 벽이 이렇게 뚫려있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 소파 뒤에도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네. 근데 여기 이 보이십니까? 이거 뭐냐? 주문 얼마나 해야 되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발톱 자국이 있어. 이게 대체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나도 모르겠어. 자, 다음 사진. 다음 사진은 이것도 제가 저번에 올린 사진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그냥 일반 맵 같은데 이 사진은 이 맵도 맵인데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 뒤에 이 떨어진 벽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보다도 이게 고의적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이 유출 사진 올릴 때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가려놨어. 이거 대체 뭘까? 새로운 괴물이 좀 추가될 것 같아. 이제 새로운 사진이 나옵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냐? 바닥이야, 바닥. 근데 이 바닥을 보면은 원래 호텔 맵이 아닌 느낌이야. 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텔 우리가 하는 맵이 이제 1층이고 플로어 2 이래가지고 2층 맵이 추가될 건데 내가 볼 때는 이거 2층 맵에 뭔가 바닥 그런 패턴이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뭔가 넝쿨? 풀떼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뭔가 정원에서 이렇게 좀 풀떼기들이 이렇게 마우스 보시면은 뭔가 타고 올라오는 느낌의 그런 사진스. 약간 그런 사진이야. 이거 다음에 죽을 것 같다는데 채팅창에서. 그런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어. 이게 뭔가 그러면은 이 뭔가 풀숲에 뭔가 숨을 수 있는데 이게 뭔가 그런 위장한 그런 괴물일까? 또 채팅창에서 이렇게 상상력이 막 나오네. 다음 사진 바로 볼게. 라지게라. 자, 다음 사진.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인가? 잘 모르겠네. 이게 뭔가 2층을 암시하는. 이게 진짜 2층의 그런 유출 사진 같거든요? 이게 뭔가 인테리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 이게 1층은 딱 호텔 벽지 느낌 나잖아. 지금 제가 이 이미지 뒤에 이 벽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벽지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렇게 벽돌 쌓여져 있고 약간 그런 배경에 뭔가 그런 맵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 자, 유출 사진 총 5장의 사진 이렇게 다 보셨는데요. 보고 뭔가 상상의 날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 저도 댓글로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은 토론을 좀 이렇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한번 그런 생각을 좀 달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유출 악세사리를 좀 보겠습니다. 뭐야 얘네. 이 왼쪽에 샵 버튼을 누르면은 이 UGC라는 게 있어. 이게 추가된 것 같은데 UGC?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악세사리가 좀 추가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사면은 이 게임 안에 우리 소비템 있잖아요. 뭐 락핏이나 뭐 라이터 그리고 뭐야 손전등 비타민 같은 거 살 수 있는 그때 필요한 이 돈을 개당 200개씩 주고 이 부활도 준다고 해. 근데 이게 이제 인게임 내에서 사야지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4개를 한번 다 사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한번 사서 볼게. 충전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사볼게. 자, 이 눈깔
시크 아이라고 하네요. 이 아이템의 이름. 자, 이거 먼저 사볼게요. 구매 되나? 구매 성공. 샀더니 밑에 이 자막이 보이거든요. Thank you for 200 noobs and more in level. 이 코인 충전되는 게 보이죠? 일단 네 개를 한번 싹 다 구매를 하겠습니다. 피규어 후드. 이 티모시, 티모시도 구매하겠습니다. 랑랑랑랑랑랑. 자, 티모시 구매. 티모시 그 도라에몽 대나무 헬리콥터 모자 쓴 티모시 주니어라 그러는데 이런 게 있었어? 이 게임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티모시 주니어. 잼민이 티모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주고. 자, 일단 제가 시크 아이 끼고 왔거든요. 자, 시크 아이 공개합니다, 여러분. 아주 비주얼이 아주 대박이야. 자, 3, 2, 1. 자, 아, 이게 시크 아이입니다. 어이없네. 아, 나는 그 구석에 떠다닐 줄 알았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자, 피규어 후드 제가 장착했거든요. 피규어 후드도 자 공개합니다. 3, 2, 1, let's get it. 야, 뭐야 이거. 오히려 난데? 오히려 그 시크 아이보다 좀 귀여운 것 같은데? 피망 파프리카를 머리에 쓴 느낌? 자, 이거 티모시, 티모시 머리야, 티모시 머리.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그 도어즈 괴물이 이 티모시거든요. 자, 이런 비주얼이야. 이런 느낌스. 자, 이게 티모시 주니어 비주얼입니다. 자, 이런 비주얼이야. 지금까지 그 도어즈 정보 좀 모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재밌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빠이용. 롤롤롤롤롤.